아, 이건 범인 거다. 여자는 누군가의 공격을 피해 정신없이 여기까지 달려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안방에는 그 엄마가 엎드린 채 살해돼 있었고 딸은 그 바깥 마당에 그 칼을 찔려서 그 엎드려서 또 사망해 있었습니다. 함께 목숨을 잃었지만 어머니는 범인에게 힘껏 저항했던 걸로 보입니다. 사건 현장에는 범인의 흔적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방 안에서도 많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200척 정도 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채취된 혈흔만 무려 160여 점. 모녀가 아닌 제3자의 지문 한 점과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까지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차고로 사용하던 마당 비닐하우스 뒤편에서 범인이 버리고 달아난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칼이 발견되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쏠렸었거든. 근데 칼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버렸어요.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물론 감식을 의뢰한 160여 점의 현장 증거물에서도 범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천안모녀 살인 사건은 그렇게 미궁에 빠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색을 시켰어요. 아, 여기 변 본지는 얼마 안 된 대변이 있더라. 아, 이건 범인 거다. 딱 누구라도 그렇게 힐이 딱 오는 거야. 경찰은 이것이 범인의 지심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안 돼요, 여건이. 거기까지 똥 물어 올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그 옆에는 희미한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배설물의 주인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틀림없이 이 집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검시관이 드라이아이스 박스를 구해다가 얘를 넣어가지고 서울로 급하게 갔어요. 부패하면 DNA 가치가 썩으면 안 되니까 금냉을 시켜서 아이스 박스에 넣어가지고 KT 타고 택시 타고 가서 국과수에 이겨라. 대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포가 무지하게 많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에 또 세균이 많아가지고요. 변 주위에 묻어있는 세포들을 금방 부패시킬 수 있거든요. 범인의 DNA가 나와준다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을 증언해줄 유일한 증거물이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DNA 결과와 대조해볼 용의자의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럼 누구냐? 누구랑 원한을 졌느냐? 경찰은 어머니를 알고 지냈던 100여 명의 DNA를 확보했습니다. 때마침 국과수 측에서 감식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용변에서 거의 안 나오는 게 학설인데 대변에서 나온 거예요. 미제로 남을 뻔했던 모녀 살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DNA가 지목한 범인은 경찰에 중요한 제보를 해온 목격자 천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는 순간 현장에 이런 배설물을 남겼던 걸까? 내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되게 그런 게 아니고 그 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대변을 봐야 되니까. 범행 당시 그는 위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곤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저 대변이 처음엔 등한시 됐다가 나중에는 범인 검거에 주공이 된 거죠. 대한민국의 과학 수사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DNA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전에 있는 다방에서 한 남자가 여 종업원을 살해하고 또 다른 여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후 달아났습니다. 범인의 윤곽은 이상하리만 뒤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단서 하나가 손에 들어옵니다. 버려진 점포에서 죽은 피해자와 범인의 혈흔이 함께 발견된 겁니다. 크라비트 점안액이라고 하는 그 안과에서 치료를 받고 처방전이 필요한 그런 약입니다. 이것은 백내장과 같은 수술 후에 사용하는 안약으로 반드시 병원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입니다. 수사가 그렇게 답보를 거듭하던 그 무렵 누군가 조용히 경찰과의 만남을 청해왔습니다. 수사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우리 수사관님들께서 참고자료로만 해서 참고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그 성실을 가진 사람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안약을 처방받은 전국 1922명의 남성 중에서 오치성을 가진 남자를 찾았더니 거짓말처럼 한 사람이 용의 선상에 등장합니다. 형사들이 DNA 채취를 위해 서울을 다녀간 직후 오 씨는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끈질기게 사라진 오 씨를 추적한 결과 사건 발생 80일째 되던 날 마침내 오 씨가 검거됐습니다. 성씨라는 거는 부계 혈통학적으로 내려오게 돼 있고요. 염색체 중에 Y 염색체는 남성으로만 유전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아버지의 성씨를 물려받는 부계 사회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같은 성씨를 가진 남성들의 DNA는 일정한 유사점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청주의 한 해장국집에서 여종업원이 살해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CCTV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CCTV 사각지대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어디선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하나 꺼내 식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차례로 봉지에 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지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탁자 위에 남은 침입니다. 점점점 범인들도 이제 많이 생각해서 이쪽은 없애려고 우리 쪽은 이제 찾으려고 하고 싸움이죠. 현시성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현 씨가 검거됐습니다. 국과수의 성씨 분석에 꼬리를 밟힌 겁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범죄자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조리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과학수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최근 연구 중인 범인의 직업을 추정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서로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진 일반인들입니다. 국과수는 과연 이 머리카락으로 이들의 직업을 알아낼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실험자입니다. 그 바다에서 오래 사셨던가 아니면 그 어부 일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보여집니다. 놀랍게도 그는 20여 년간 바닷일을 해온 어부입니다. 두 번째 실험자 이창근 씨. 일반인들과 다른 그런 원소가 검출되는 것으로 모아서 페인트 쪽에 일을 하시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도색 작업을 하는 인물이 맞습니다. 세 번째 실험자 최봉석 씨의 경우는 어떨까? 금속을 많이 다루시는 그 용접 같은 일을 하시는 분으로 남성분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실험자 그는 경력 4년차 용접공입니다. 머리카락은 한 달에 1cm씩 자라거든요. 길이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정보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쉽게 접하는 그런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머리카락의 기록으로 남는 것이죠. 국과수의 수사기법은 분명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DNA법 시행이 되면서 범죄자들의 그
DNA를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던 DNA와 새로 발견된 용의자 DNA를 비교 분석을 해서 여죄를 추궁하거나 과거의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제하에서 DNA를 확보하려면은 피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DNA를 채취를 해왔는데, 근데 문제가 지금 2018년도 헌법재판소에서 동의 없이 영장을 집행을 해가지고 DNA를 채취할 경우에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게 되면은 DNA 채취에 동의를 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DNA가 23만여 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고작 1200여 명밖에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가 여죄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DNA 채취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DNA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재빨리 국회에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